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차이나 독일, 태국 세 나라 사이에 재미있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저런 기사가 났습니다. 태국과 중국 사이에 맺은 잠수함 수주 계약이 깨질 위기에 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 잠수함에 들어갈 엔진을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태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계약한 대로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주한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을 달지 못하면은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해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태국은 other options, 다른 옵션을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태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급 잠수함 한 척을 이렇게 수주하기로 계약했는데 한 척이 대개 한 4억 2천만 불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계약 조건에 엔진은 독일제를 쓰겠다는 게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중국이나 태국이나 아무 생각 없이 맹기렸죠. 그런데 독일의 그 잠수함 엔진 회사인 모터 앤드 터빈 유니언 MTU 사가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엔진 못 주겠다 이겁니다. 엔진 못 주겠다입니다. 저이 잠수함 사업에. 왜냐하면은 태국군이 쓰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독일의 MTU 사가 독일제 엔진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저 잠수함을 제조하는 China Shipping and Offshore International Corporation CSOC가 중국군을 위해서 일하는 군산복합기업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딱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집니다, 독일 기업이. 독일의 저 회사가 중국의 엔진을 못 주겠다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의 군산복합기업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첨단 잠수함 엔진을 저 중국 군산복합기업에 주면은 그 엔진 기술이 이민해방을 해군으로 가고, 지금 뭐 독일도 지금 중국군하고 대치할 가능성이 크죠. 남죽해 있는 데서.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태국 주재 독일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이나, 왜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난립니까? 우리 독일은 엔진을 주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 독일 정부나 독일 회사한테 엔진을 줄수 있냐고 협의해 해야지. 전혀 그런 협의 없이 태국하고 차이나하고 맺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왜 독일한테 항의 안 하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가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을 사살 이게 구슬린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도 좋아. 지금 뭐 중국 해군 해양군을 두면서 팡팡팡 잠수함 맹기를 내고 있어. 우리 중국제인들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뭐라 했냐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독일제 엔진이 중국제입니다. 훨씬 좋죠.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태국 수상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태국의 프라우드 수상.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2014년에 쿠데타로 집권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쿠데타로 집권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이 틈을 차이나가 파고 들어갔고, 2017년에 아까 말씀드린 위안급 잠수함 한척 수주 계획을 한 거예요. 이 프라우스 수상은 잠수함 이 수주가 이루어지기 한 장본이 있는데, 아, 이 수상도 뭐라고 했냐면, 또 수상이 국방장관을 겸직하고 있나 봅니다. 엔진 없는 잠수함 우리 태국에서 사서 뭐하냐? 우리 태국이 바보냐?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로 독일제 엔진을 달지 않으면 잠수함 수주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수상까지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라진 차이나의 잠수함 수출의 꿈입니다. 지금 이제 요 내용을 보면 2017년에 한척 계약하기로 했는데 한 척을 4억불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영가로 할인 판매하겠다고 이제 태국 정부를 살살 이렇게 구슬려갖고 차이나가 야, 두척더 수주해. 두척더 수주하면 세 척을 10억불에 해줄게. 그러니까 2억불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 판매한 겁니다. 그렇게 세 척도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하고도 8척 잠수함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둘다 지금 꿈이 무살된 지경이죠. 지금 요번 잠수함 계약 안 되면 태국하고는 추가적인 두 척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에 친중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친중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파키스탄 정부도
중국의 아래 수주하는 8척 잠수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고, 또 외신에 의하면 요 계약 조건에 독일제 엔진을 쓰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실치 않답니다. 만약에 독일제 엔진을 쓰게 돼 있다면 이것도 꽝이죠. 그러면 완전히 차이나의 위대한 중화제국의 잠수함 수출의 꿈은 무너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잠수함 어떠냐? 날개를 단 대한민국의 잠수함 수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은요, 2011년에 인도네시아하고 잠수함 3척을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11억분에. 그래갖고 그 사이에 1번 잠수함, 2번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작년에 마지막 3번 함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번 함, 2번 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이 타보니까, 이 잠수함 좋거든요. 좋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 프랑스나 독일 잠수함보다 좋다기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가격이 싼데 성능이 크게 프랑스나 독일지 안 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또, 야, 우리 3척 더 수주하겠다 그래갖고, 타보니 한국 잠수함 좋다 이거죠. 그래갖고, 성공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게 잠수함 6척을 인도네시아하고 계약한 겁니다.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약 중형, 승용차 한 15만 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옆에 있는 코리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차이나는 겨우 이렇게 해갖고, 뭐, 태국하고 2017년에 잠수함 수주할 때는 약간 이 태국이 원래 친미적인 성향의 국가인데, 이 나라하고 잠수함 수주했다고 뭐 경제적, 정치적 승리라고 큰 소리 뻥 쳤는데, 이게 말짱 꽝이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탁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태국이 왜 이렇게 차이나에 대해서 초강수로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태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해본 적이 있지만,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사정이 바뀌면 봐주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태국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Made in China 잠수함 사기 싫다는 거예요. 2017년하고 지금이 여러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잠수함 한 척을 사면은 중국의 무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 잠수함에 장착되는 통신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모든 거를 그대로 차이나로부터 수입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스파이 기업이라니까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게 뭐냐면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데 거기서 스파이 칩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쭉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상대국이 잠수함을 못 찾아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찾는 방법이 소리로 찾아내는데, 만약에 그 복잡한 잠수함의 통신 시스템에 차이나가 스파이 칩 하나만 딱 꽂아도,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 잠수함을 가진 태국 해군이 바닷속 깊이 푹 숨어도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거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의 군산 복합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을 맹기는 회사도 군산 복합 기업이군요. 그럼 앞으로 잠수함 부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신을 이렇게 제가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차이나도 약간 좀 독일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의 MTU사가 엔진을 제공 못하겠다 거부하는 이유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EU가 아주 민감한 군수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재했거든요. 그거를 명목으로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의 기업들이 이런 뭐 금수 해당 품목을 뭐 이중 용도다 하니까, 이게 군수 용으로도 쓸수 있고 민간 용도 쓸수 있다 그러면서 꽁수로 슬슬 중국에 수출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금수 품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꽁수로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고 독일 정부나 프랑스 기업도 그냥 모른 척 해왔대요. 그러기 때문에 2017년에 계약할 때 그냥 차이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독일제 엔진을 쓰겠다고 계약 조건에 집어넣은 건데, 상황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나가 말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친러시아 친중 성향을 버리던 메르켈 정부가 물러가고 완전히 엔타이 러시아, 엔타이 차이나 성향을 보이는 슐츠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독일의 MTU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쭉 태평양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특히 뭐 US 차이나 디커플링 기술 이전 군사 문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중국의 군산복합 기업을 미국이 막 제재하고 있는데 섣불리 이 독일 회사가 엔진을 중국 회사 줬다가 미국하고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죠. 아, 진짜 중국은 난감한 겁니다. 실제로 잠수함 수출의 꿈이 깨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태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중국이 이렇게 뭐 계약대로 독일제 엔진을 장착 못하면 계약을 깨고 other options를 우리는 고려하겠다. 다른 선택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잠수함 수출한 나라는 5개예요. 태국이 러시아제 잠수함 수입할까요? 절대 안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메이드 인 러시아 무기 뭐 엉성화되는 거 알았죠? 자,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제 잠수함을 수입하는 걸 other options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뭐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죠. 근데 옆에 같은 동남아 국가인데 인도네시아 보니까 한 코리아에서 잠수함 세척 수주하고 이렇게 뭐 세척 다 완성되고 타보니까 인도네시아 해군이 만족하고 또 세척 수주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싸고 한국에서 맹기는 잠수함 가격도 싸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굴려보니까 성능도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other options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 안 하지만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산업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